시간에는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위의 세포, 이 위의 세포가 무슨 세포냐 하면은 T세포, 그러니까 T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갈색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cancer cell.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암세포와 우리 T세포, T세포들은 아주 면밀한, 아주 예민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T세포도 여러분의 피 속에 있고 암세포도 여러분의 피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피 속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요. 만나면 이 T세포는 반드시 자기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이 T세포에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T세포가 제시를 받고, recognition, 이거는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하는 신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세포님, 나는 암세포입니다. 그럼 T세포가 암세포구나 하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암세포의 신분증을 제시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합니다. 보라색 수용체. 가 있어요. 많이 있죠. 한 번에 여러 개의 암세포로부터 나는 암세포라는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T세포 표면에 CD28이라는 이렇게 Y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수용체가 T세포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 저게 뭐 하는 거냐?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저게 뭐 하려고 저렇게 붙어 있느냐? 자, 많은 암 환자들의 몸에서는 이 암세포가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밝히지만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입니다. 왜?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왜? 이 주인이 그 T세포를 계속 학대하고 있어. 술이 들어가고, 그렇죠. 특히 동물성 기름기가 많은 음식, 단백질이 너무 과잉되는 음식, 이런 육식을 하고 있다든지, 많은 그, 환경 오염 물질이 몸에 들어온다든가, 그러한 나쁜 환경 속에서는 T세포가 활동을 잘 못하죠. 기본적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T세포들이 그런 많은 학대를 받고 있으면, 내부적이나 외면적인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생명에 영향을, 조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으면 T세포는 이 암세포를 죽일 힘이 없죠.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켜질 수가 없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 이제 경우에는 그냥 암세포하고 악수만 하고, 암세포구나. 그래, 한번 해볼까요? 저는 T세포고, 우리 박 선생님은, 박기정이라는 우리 동기생이 있었어요. 자, 좀 앉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너 누구야? 암세포입니다.
어떻게 산만해? 간절간 해요. 근데 나는 죽을 지경이야. 이 주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나한테는 좋죠, 뭐 그러죠.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럼 너는 좋겠다. 우리 주인이 너를 더 사랑하니까. 예. 네. 그래. 그러면 잘 살아. 네. 나는 얼마나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잘 살아. 또 봬요. 또 보자. 예. 이러고 그냥 헤어져 버려요. 암 환자들의 T세포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수용체만 사용하고 있지 이 수용체 CD28이라는 수용체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이 암세포가 이런 이상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이게 민원 서류입니다. 서류를 B7이라는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T세포에 이 민원 CD28이라는 이 수용체 곧 민원 서류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요. 참, 우리 몸은요, 하여튼 신기하게 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냐. 제출하면 이제는 어떤 신호를 받아요? 자, 이거 보면, 아까는 인식 신호, recognition signal, 시그널은 신호죠. 그렇죠? 인식 신호. 를 받고 또 인식 신호와 함께 무슨 신호를 받는다? activation 활성화 신호를 받아. 그래서 T세포가 그럼 이게 그래서 T세포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암세포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 가지고 이 암세포 속으로 뿌려 넣어 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 이거를 보면 여러분 몸 안에서 어떻게 돼야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 암세포가 이 T세포한테 뭐를 신청을 해야 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암세포가 활성화, T세포 유전자가 활성화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접수시킨 것 같아요? 접수를 시켰을까? 접수를 시켰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암세포는 이 T세포 보고 T세포한테 나를 죽여주쇼. 사망을 신청합니다. 예? 그렇죠. 살만하다고 한 때는 여기 첫 번째 경우. 그렇지. 암세포 어떻게 된 거요? 살기가 힘들어졌어.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담배도 안 들어오고 술도 안 들어오고 맵고 짠 것도 안 들어오고, 예? 튀긴 음식도 안 들어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산만해요, 안 해요? 산만해. 내면적 외부적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환자는 산만하다 말.
그런데 암세포는 뭐예요? 아, 이거 힘든 상황이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안 하나, 웃지를 안 하나, 노래를 안 부르나, 박수를 안 치나, 이거 옛날에는 안 하던 짓들을 자꾸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암세포는 야,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면 어? 나는 이제 앞으로 가망이 뭐예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T세포가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근데 뭐 이거 뭐 기껏 가봐야 작심 뭐요? 3일에 끝나더라. 그래서 이제 사흘만 한번 참아보자. 그래서 T세포가 아니 암세포가 참아보는 거예요. 아 근데 4일째 가도 안 바뀌어. 그리고 5일째 가니까 뭐예요? 아이고, 뉴 스타트가 더 좋아. 어, 더 기쁘고, 더 잘 웃고, 점점 뭐예요? 옛날로 돌아갈 기미가 하나도 뭐예요? 안 보여. 그럴 때 암세포는, 자, 우리는 이제 IMF가 왔구나. 이제 가게 문 뭐예요? 닫자. 그러면서 T세포한테 그러니까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암세포도?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좋은 뜻을 가슴에 마음에 받으면 아,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몸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죽여주세요. 그때 이제 그래서 결국 그거는 뭐가 왔기 때문이요? 생명이 왔기 때문이요. 그래서 생명이 와서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양육 강식식으로 막 강한 측에서 막 약한 척을 무조건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이렇게 이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 하나 죽이는 것도 아주 무선적이요? 신사적이야. 왜? 왜 신사적이요? 우리 몸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몸을 창조했으니까 몸이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과정들이 다 그런 아주 진실하고 선하고 뭐예요? 아름다운 과정이야.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미 암세포들이 이 민원 서류를 접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야, 암세포가 포기하자. 이 사람은 앞으로 장례를 봐서도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는 뭐예요? 알 것 같아요. 한국권 얘기를 하는데 9월 22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탁 예약 끝나고 탁 결제 딱 하고 탁 뜨는데 출발이 9월 12일이야. 내가 잘못 친 거야. 하.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아, 그놈 알아보는데도 또 얼마나 어려워요. 알아보니까 세상에 예약 변경 수수료가 15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12일로 바꿔서 22일에 뭔가 22일은 이게 또 값이 더 비싼 거야. 94만 원을 더 내래요. 이거 하나 잘못아따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신문 광고는 지금 다 뭐 뉴욕이고 시카고고 다 나가 있는데 뭐
사람들은 다 22일부터 세미나 시작인데, 그래서 이거 94만 원짜리 이거 한번 탁 치는. 이게 커져 켜져 있어. 자, 그래서 에이, 잊어버려. 이게 참 안 잊어버려지죠, 그죠? 하루 종일은 삼으셨어. 그런데 이게 털라 그래도 잘 안 털려요. 그럴 때는 그게 왜 안 털려요? 잡신이 괴롭히는 거야. 90만 원이 어디야? 그래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더 이상 생각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됐어. 다 풀렸어. 그러니까 뭐를 받으면 풀려요? 위로를 받아, 사랑을 받아. 그래서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게 그 때문이에요. 서로 뭐 받으려고 위로 받아. 그런데 남자는 위로를 받고 싶으면서도 위로를 여자들이 해주면 신경질 내요. 참 희한한 게 남자예요. 응. 여기서 내가 뭐 네 위로를 받을 만큼 약한 사람인 줄 알아? 탁 이렇게 하는 게 폼자. 남자들 하여튼 스트레스를 여자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많이 받아. 왜? 남자는 그러니까 동물들도 말이야. 수컷들이 그런 자존심. 과학자들이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해. 일본의 그 원숭이, 일본의 그 산 꼭대기 추운 데 사는 원숭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들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또는 뭐 위에 상황이 안 좋으면 자꾸 산 밑에 그 일본 그 원주민들 사는 데 내려와서 농산물을 자꾸 해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농사꾼들이 막 원숭이들 막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쌍히 원숭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미국 동물 애호가들이 원숭이들을 한 300마리를 일본으로부터 죽이지 마라, 잡아놓으면 우리가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집단 이민을 시켜가지고, 그 텍사스 사막에 분양하기 전에 큰 이제 철조망, 전기 철조망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원숭이 무슨 촌? 난민촌이지. 이제 거기서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 음식도 주고 뭐 이러고 이렇게 사는데요. 참 재밌대요. 그 관찰은. 역시 그 암컷 원숭이들은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수다를 하던데. 근데 이제 그 암컷이 여러 마리, 한 대여섯 마리가 이렇게 수다를 떨고 그렇게 있으면 그 수컷 원숭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암컷들의 주의를 끌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쓸데없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암컷들이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전기 철조망이니까,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와서 찌찌하잖아. 근데 그 수컷들이,
전기 철조망 옆으로 탁 가가지고 철조망 팍 잡는데 좀 찌질해요, 아니야? 그러면 암컷 그래서 암컷이 안 보면 게임 세고 그거 그래 이게 우리 남자들하고 비슷해요, 아니에요? 참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이거를 또 희한하게 이용을 하니까 남자들이 또 많이 당하죠. 그래서 남자는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다 뭐예요? 뭐가 정리가 돼야 돼? 서열이 그렇죠. 그래서 남자 사회는 항상 스트레스예요. 왜? 이 서열증. 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애들 전부 뭐예요? 이 서열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서열이 결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가서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뭐 나면 끝나요. 커피 나면. 커피 나면 좋다. 누구누구 커피 났다. 이게 남자서. 동물 사회도 보면 참 비슷해.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낮은 사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인간으로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섬기기 위해 왔고 그리고 섬기다가 내 목숨까지도 뭐예요? 대성물로 내어주고 죽기 위하여 왔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 네. 섬기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 조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꾸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져 안 있고 싶어져. 네. 우리 어머니는 엄하신 분이 돼가지고 종아리를 많이 때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때는 좀 불편했어. 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잘못한 게 발견이 되면 이리 와봐라. 자, 종아리 커더라. 그래서 네. 참 우리 어머니는 꼭 확실했어. 남자같이 그냥 맞아야 될 때는 뭐예요? 맞아야 돼. 근데 이제 외할머니 외갓집에 가면 상구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뭐 일하면 뭐 이렇게 마당을 쓰고 있으면 나도 빗자루 들고 가서 뭐 외할머니와 같이 쓰고 싶어. 안 시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뭐요? 그렇게 함께 해드리고 싶어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암세포와 면역세포
T세포는 항상 뭐예요? 예민한 신경절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들도 참 얌체예요. T세포가 조금만 유전자가 꺼져서 약해지면 돌아댕겨. 활동을 하고 T세포가 조금만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면서 좀 강해지면 다 숨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런 상태를 암, 그 다음에 면역 균형 상태라고. 그래서 암과 면역 체계는 항상 예민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암 사기, 말기라도 여러분의 면역 상태가 좋아지면 그 말기 암도 뭐를 중단한다고요? 네, 활동을 중단하고 무슨 상태로 들어가? 네,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암 동면 상태. 그러다가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확 생겨서 기가 막히고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그러면 또 암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 그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쑥을 버리고 어떻게? 쑥을 버리고 탁 걷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그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냥 그렇게 있으면 유전자는 점점 더 꺼지죠. 그래서 이 쑥을 버리고 뭐가 타기 전에 반지가 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뛰어라! 점프라. 예, 이게, 어느 반스가 좋아? 뛰어내리는. 그래서 그런 결단력을 발휘해서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이렇게 하면, 유전자는 점점 꺼집니다. 자, 이렇게 암세포가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암세포를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독한, 악한 암입니다.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암세포가 그렇게 악한 암세포는 아니고 순한 암세포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순하다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결국은 뭐로 결정이 돼요? 이 암과 면역체계 균형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암세포라는 것은 빨리빨리 순한 암세포보다 더 빨리빨리 자라고, 그리고 더 빨리빨리 뭐요? 퍼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전이가 되는 그런 암세포들을 악한 암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암세포들은 동일한 암세포지만 유전자 변질이 더 뭐요? 더 많이 된 그런 암세포. 그러면 그건 유전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이 악한 암세포도 순한 암세포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암이 동면 상태 들어간다는 것도
암세포가 어떻게 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단을 처음 받을 순간에는 그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악한 세포일 경우에라도 뉴스타트를 잘해서 내 면역력이 자꾸 뭐예요? 향상이 되면 암세포들은 점점 순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면역력이 아주 강해지면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대략 일반인들이 표현하기를 투병 중이다. 이런 또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병이라는 것은 조금 뭐예요? 고생스럽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보다. 네? 자, 이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 이거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다시금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생활이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었다면은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느냐. 그래서 참 암 걸리게 된 것이 너무너무나 뭐예요? 다행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진짜 이렇게 완전 긍정적으로 180도로 돌려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옳은 생각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에 불과해요. 사실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 요세미테 폭포, 그 물이 바위 절벽으로부터 뭐예요? 떨어지는 폭포를 보고 사실로 보면은 뭐 어떻게 보여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동. 왜? 그거는 사실일 뿐이야.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때 그냥 우리는 속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이란 뭐에 뭐를 더해야 진실이 나와요? 자, 진실은 사실에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사실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 예. 이렇게 진 뭐예요? 선 미가 곁들여질 때, 예. 폭포의 경우에는 얼마나 아름답냐. 그 감동이 있을 때 사실이 마침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이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그 진실 속에 그런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이 뉴 스타트, 이 소위 사실적인 면에서 투병 생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 삶이란 무엇인가, 자 사는 게 무엇이란가 무엇인가를 사실의 측면에서만 보면 뭐요?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사실의 측면에서만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 싸우고, 예, 네. 지지고, 뭐요? 뻗고, 늙어서, 병들어, 죽어서, 흙대는 게 인생이다.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야. 부인할 수가 없어. 그 이 사실이란 거는요, 겁납니다. 우리가 깜빡 속이 쉬워. 먹고 자고, 그렇죠. 일하고, 싸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서, 흙대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나 무엇인겨? 사실이지. 그 사실에 속지 말라. 산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러지 말라.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 그러면 그 사실에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이러는 그 사실에 뭐가 더 가미가 돼야 돼? 진선미, 그 사랑이 가미가 돼야만 드디어 인생에 뭐가 나타나는 거요? 진실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생은 정말 아름답구나. 인생은 정말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도 뭐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왜?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을 뭐예요? 깨닫고 배우게 돼서. 이야, 내 인생의 이 부분, 이 투병하는 부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분, 생명을 받는 부분, 진선미를 배우는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참으로 나는 무슨 인생만 살고 끝날 뻔했다? 사실의 인생만 살고 끝날 뻔했다. 생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랑 그 놀라운 진리도 깨닫지 뭐요 못한 채로 그냥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흙대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든 하지 않았든 아무런 뭐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약에 끝나버렸다면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확실히 존재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진선미 사랑이 없으면 이 사실만으로서 인생을 살고 나면 뭐를 느끼게 돼 있어요? 네, 허무죠. 아, 참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구나.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 이것이 뭔데? 이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의 인생 동안, 이 생명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돼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내가 눈을 감고 생을 마감한다면 허무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내가 한 이러한 고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예? 천국에 가면 그 고생들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뭐예요? 얻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고생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그걸로서 끝나,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진선미 사랑이 있을 때, 즉 생명을 알 때, 드디어 우리는 뭐인 허무한 삶을 살지 않았고 뭐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허무라는 것은 뭐가 없을 때가 허무요? 의미가 없을 때. 참,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이 허무감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차, 이러고 끝나는 거야? 아주 그 허무감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입시를 봤어요. 봤는데, 이야, 부산서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은 학생은 4명밖에 없어. 폼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때는 부산 거리를 이렇게 댕길 때 온 부산 시민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많은데 갔을 때, 누가, 야, 상구야,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간절히 이제 고대하다가 누가 물어보면, 그때는 뭐 연세의대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세브란스라 그랬어. 네 세브란스 가나? 이야, 좋겠네. 그럼 막 그게 행복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 예? 어떤 경우에 느껴요? 살맛 날 때 느껴. 이야, 살맛 나네.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이런 행복은요, 언제 깨지냐고 하면, 서울의대 붙은 놈을 만나면 깨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이제 학생들은, 우리나 서울의대나, 절대로 못하지, 뭐요? 안다! 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왜? 이게 이제 꿀리면 불행하니까. 그 참 사람이란 게, 남보다 더, 뭐요? 올라가면 행복하고, 내려가면 뭐요?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상대적 행복이라고. 그리고 뭐예요? 비교적 행복이에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남보다 조금 내 우리 집이 80평이고 상대방 집은 뭐예요? 45평밖에 안 되면 나는 행복하다.
근데 80평짜리가 100평짜리를 만나면 안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은 상대적, 비교적 행복이고, 진짜 행복을 무선적 행복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절대적 행복. 뭐, 누가 와서 비교할 수도 뭐요? 없어. 아무도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 그럼 절대적 행복이 있을까요? 응? 비교할 수 없는 거. 남들이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그래도 내가 가진 거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상대도 뭐요? 안 되는 그런 거를 내 마음속에 탁 가지고 있을 때가 그게 절대적 행복. 그래서 어느 누가 나타나도 내 행복이 깨어질 수 없는 행복. 그런 거를 절대적 행복이야.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대적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행복 그러면 계속 무선적 행복만 생각해? 네, 비교적 행복, 상대적 행복만 생각합니다. 그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 모양이 꼴이냐, 막 우리는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뭐예요? 불행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가서 저는 이제 미국서 한국서 산 것보다 미국서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서 근 40년, 35년을 살았으니까. 35년이 뭐예요? 40년. 그러니까 한국서 살은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한국을 떠난 것이 제가 25살 때 떠났으니까. 야, 근데 미국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예. 그 뭐냐면은, 자기 자녀들이 마약을 해. 한국에서는 그 창피한 일이 아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걸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 그 소문이 새 나갈까봐, 불안해.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마약을 해가지고 아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숨기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집의 아들 마약. 뭐 그렇대. 막 이래서 막 수군수군 하는 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 수군수군을 우리는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수군수군 하게 되면 더 불행해져. 그렇죠? 그래서 이 수군수군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수군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나빠. 그거를 다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체험해봤어요. 직접. 우리 애들도 다 마약했으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머머머 박사님 창피하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게 우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달라. 세상에 한국에서는 교인들도 숨기는. 근데, 그거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또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따님이 뭐예요? 잘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계속 숨기고 수군거리고 이래서 하면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미식 축구 선수 중에 미국에서 아마 최고로 인기를 끌었던 그 오제이 심슨이라는 흑인 선수가 있어요. 뭐 돈 엄청 벌었죠. 그래서 이 흑인 선수가 이쁜 백인 미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죄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그 오제이 심슨이 뭐예요? 그 아내를 죽였다 하는 것을 뭐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그 이 재판의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 예, 이게 확실한 증거가 이게 진짜 물적 증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최고의 변호사를 대가지고 이겨버렸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서는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 그 자식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 자식 더러운 놈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재판 끝나고 무죄 받았지만 오제이 심슨은 나타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재판 와중에 여러분 오제이 심슨 엄마는 아들의 재판정에 쭉 나가서 앉아 있어요. 왜?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아들 편을.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이 미국의 위대한 점이야. 아시겠죠? 또. 그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해요. 저 오제이 심슨 엄마 보고 전혀는 창피하지도 않나.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오제이 심슨을 욕을 해도 오제이 심슨 엄마가 재판정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옳은 거는 뭐예요? 옳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런 정신이 다 어디에 뿌리를 둔 정신이게? 성경에 뿌리를 둔 정신.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미국 갔을 때, 이 상대적 행복을 정말 끝까지 추구해보자. 그래서 이 세상 죽기 전에 내가 돈을 실컷 벌어가지고 어떻게? 정말 호화롭게 막.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누구 부럽지 않게? 우리는 남이 막 너무 중요해 막 남 부럽죠. 남 사실 없다 남 부럽지 않게 막 이 남을 기준으로 해서 살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로. 왜냐면 세계를 돌아다니게 보면요. 우리만큼 그렇게 남이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가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 써. 저쪽 오다가, 우린 자꾸 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 특히 그 브라질 같은 나라에 가보면, 남이 어떻게, 내 눈에 볼 때, 참, 옷을 입었는데, 웃기게 입었어. 그러면, 각자 자기 좋을 대로 뭐요? 입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나라 조금씩 어떻게, 그런 쪽으로 이 젊은 세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그 돈을 잘 벌면서 가장 행복, 내가 정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연세의대 붙어 가지고 이제 너무 너무 행복하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개학 때가 돼가지고 서울에 탁 가서 입학식을 끝나고 턱 갔는데 별로 안 행복해요. 왜? 잘난 놈이 우글우글해. 부산서는 내가 최고였는데 가만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아차하다가는 꼴찌 하겠어. 다들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꿀려.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4명밖에 안 붙었는데 뭐 경기 고등학교는 막 38명인가 붙었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기 출신 중에 한 친구하고 이제 가까워지게 됐어. 그 친구, 그때 저도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클래식 음악. 근데 그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하다 한 번은 놀러를 가자, 자기 집에. 놀러를 갔더니 세상에, 예? 그 집에는 대문 들어갈 때 초인종이 다 붙어 있고, 부산서는 구경도 못한 거예요. 탁 문 열고 들어가니까 정원이란 게 나와. 거기다가 큰 붕어가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조그만 연못도 있고 막. 나는 거지야. 더 이상 연세대 의대에 붙은 최고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까지도 좀 견뎠어. 그래서 이제 거기 탁 들어가니까 현관으로 들어가니까 응접실이라는 게 착 나와. 거기에 막 응접 세트라는 게 있었어. 와, 우리 집은 단방 단 두 칸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은 게 뭐냐? 피아노가 있는 거야, 피아노. 그 당시 부산에 우리 학교는 풍금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개인 집에 피아노. 근데 그까지도 좋았어. 그 자식 피아노 뚜껑을 탁 열면서, 야, 네가 좋아하는 곡 얘기해봐. 내가 쳐줄게. 그래서 막 피아노를 쫙 친대, 막. 그 순간부터 저는 살맛을 잃었어. 더 이상 살고 싶지를 뭐예요? 하나도 행복 안 해. 너무 잘났어, 이 자식은.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게. 그때부터 잡신놈들이 상구한테 속삭이 시작한 거야. 야, 죽어버려. 응? 너 뭐야? 응? 네가 뭐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 잡신들은 내 자존심을 뭐요? 깎아내려. 그럼 자존심 깎이는 것은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존심의 노예로서 살아. 그 자존심이 깎아지기 시작하면 살기가 싫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는 게 뭐냐 할 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뭐 일하다가 고생하다가 늙어가면서 병들어 죽어서 흙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빨리 죽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요. 제가 이제 현명한 선택을 딱 하고 나니까
그 경기 나온 그 피아노 있는 그 녀석보다는 제가 더 현명하더라고. 그 자식은 아직도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나는 깨달았다고. 와, 네. 그러니까 너는 너희 집에 피아노 있어도 인생에 대한 뭐요? 깊이는 내가 더 깊고 너보다 더 내가 뭐요? 현명하다. 너는 어리석다. 이래가지고 결국 자존심을 조금 회복을 했어. 응. 그러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제 이 자존심을 진짜 빛내려면, 만방에 빛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죽어야 돼. 응. 그런데 이제 죽는데, 시시하게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돼? 멋있게 죽어.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도, 야, 상구 그 새끼는 진짜 멋있게 죽었다. 응? 그런 병을 받고 싶더라고. 그 참 이상하지. 사람이란 게 웃겨요. 죽고 나서 뭐 좋은 병, 나쁜 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게 그 남들의 그 생각이 죽고 나서도 중요한 모양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죽으면 이게 못 떨어지겠죠. 그래서 첫째, 멋있는 곳에 가서 죽어야 죽어야 그게 멋있게 죽어. 그 당시가 1960, 뭐, 5년, 62년, 63년, 그때인데, 그때 대한민국 더러웠어요. 뭐, 좋은 데라는 데가 없어. 막, 다 쓰레기, 뭐, 연탄재, 막,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강원도에 양양 낙산사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절벽 위에 뭐가 있어? 의상대라는 멋있는 팔각지. 그걸 딱 사진 보는 순간, 저기다. 저기로 가서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뭐요? 팍! 뜨면, 남아있는 우리 동기생들이, 야, 상구 그 자식 멋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 사람 웃겨, 안 웃겨요? 참, 웃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웃기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뭐예요? 본연의 그 변질된, 죗된 상태라.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심하고부터는 이제는 이발도 안 하고, 이발하면 뭐해? 돈만 아깝지. 죽을 텐데. 네. 머리 깎고 죽으나, 뭐요? 머리 안 깎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또,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꼭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죠. 그 돈도, 그 돈을 다 이제,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목적이 뭐게? 서울서 양양 가는 버스 표를 사야 돼. 근데 그때는 막 길이 막 대관령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흙길, 자갈길 막 이래가지고 막 한 10시간 걸리고 막, 막 길도 꼬불꼬불하고 이 막 버스도 일주일에 막 한 두세 번씩 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다음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발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리고 빨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 이 꼴을 보는 누가 제일 괴로웠겠어? 우리 어머니. 하,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이 되면 그날 버스를 타면 된다. 야,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자 이제 일요일이 다가온다. 수요일이 딱 된대. 아, 독감에 걸려버린 거라, 독감. 독감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막 쑤셔요. 그러니까 막, 정말 막, 온몸이 쑤시고 막 열이 펄펄 나니까 이러다가 죽겠더라고. 이러다가 죽겠어. 그러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가만 보니까 나는 죽기가 뭐요? 싫은 것 같아. 죽기가 싫은 것 같아. 근데 안 죽어야 될 이유는 분명해 나한테. 근데 죽기 싫은 이유는 아무리 찾을라 봐야 찾을 수가 없어. 왜 안 죽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 모르면서도 살고 뭐요? 싶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제가 이상했어요. 그 살고 싶다는 거는 왜 살고 싶었을까? 그게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면 죽는 것이 현명하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안 죽고 공부 열심히 뭐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 막 해삭고 막 이런 놈도 보면 웃긴다 싶어서 바보 같은 새끼들. 그래서 그 일요일이 뭐냐면 학기 말 시험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날 죽어버려야 시험도 안 치고. 근데 막 안 죽고 싶은 것 같아. 그거는 왜 그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뉴 스타트의 근간. 야, 유전자. 뭐? 생체? 생체 전자파. 그 다음 뭐요? 뇌파. 뇌. 뇌, 뭐가 들어간다고? 예. 네. 좋은 뜻? 나쁜 뜻? 어떤 형태로 들어가? 영적 에너지로 들어간다. 진, 선, 미 안에 있는 에너지는 그건 정신적 에너지. 내조의 여왕. 야, 이 물도 찬물이 아니라 떠진 물이네. 감동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 이거 물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래? 제가 거짓을 잘, 괜찮다니까! 이러고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악령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죽고 싶다. 여기서는 뭐예요? 살고 싶다예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게 옳아.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누가 넣어주는 생각? 아, 악령이
그래서 내가 선택하게 돼 있다고. 아마 그때 그 피아노 있는 그 집에 놀러를 안 갔다면 제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했겠죠. 그렇죠? 그 이거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그거를 탁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악령이 사람을 확 치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양양으로 안 갔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 죽겠어. 왜 내가 살고 싶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근데 서로 상반이 돼. 이게 혼란스러워. 이게 어느 뭐가 뭔지를 뭐요? 모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직한 결론이죠. 헷갈려. 그러면 이 헷갈리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정리가 될 때까지 내가 섣불리 죽으면 뭐요? 안 된다는 결론에 딱 도달.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내가 살아보고, 내가 살아봐도 결국은 뭐요? 죽는 쪽이 현명하다는 결론에 다시 도달하면 그때 죽겠다. 그리고 자살 보류. 그래서 자살 보류한 상태에서 제가 그렇다면 이왕이면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고, 돈 벌어서 호화롭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겁니다. 그 당시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살고 싶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상구야, 죽지 마라. 상구야, 살아야 돼.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외치고 있는 상구한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 죽지 마.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아가지고 드디어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짜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뉴 스타트를 하게 되니까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바보 짓이었나. 얼마나 내가 악령에게 뭐요? 속았던가. 안 속기 뭐요? 정말 다행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그 악령이 주는 결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